네. 자, 그러면 네.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향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향영입니다. 자, 미국 오늘 주식, 사채 아닙니다. 네, 사상 최고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운빨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봤죠. 어저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네. 새벽에는 S&P 500이 종가를 최고가였어요. 오늘은 저도 아, 나스닥 그런 거 좀 하나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가지 못했고 네. 3대 주스가 큰 재미 없었죠. S&P 500과 다우는 그냥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이었고요. 네. 나스닥은 이제 그나마 플러스였는데 실제로 11개 섹터에서 두 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것도 올라갔다로 얘기해도 약간 거시기할 정도로 조금밖에 안 올라갔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것들이 오늘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떨어진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떨어진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항상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 올랐다는 느낌은 지수랑 상관없이 내가 아는 기업 익숙한 기업이 오르면 많이 오른 것 같고 익숙한 기업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을 네. 흔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랑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네. 되고요. 그 경제 지표 보면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그 ADP 민간 일자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ADP 민간 일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무부서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고용 보고서에 통상 이틀 앞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번에 33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숫자 자체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데. 네, 컨센서스에서 얼마 차이? 맞아요. 그러니까 65만 건 정도 예상됐는데. 이번에 33만 건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호재로 인식됐어요. 야, 그렇죠. 할 일이 더 많아. 남아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죠. 좀 어찌 왠지 모르지만 어떤 마이너스 영향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밤에요. 금요일 날 밤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많으면 이제 그게 공식 고용 보고서고 이제 정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데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것이 항상 ADP 민간 일자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3만 건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평균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네, 분들은. 네, 네. 저도 그 정도밖에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한 70만 건에서 75만 건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야, 그것도 훨씬 못 미치겠구나라는 것이 오늘 좀 그런 것들이 좀 실망감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오차가 그렇게 뭐 한 3만 건 이하 정도로 크진 않다 이거죠. 네, 크지 않은데 네. 33만 건이 나오니까 지금 월가 예상하는 75만 건인 것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적게 예를 들어만 50몇만 혹은 60만 이렇게 나왔으면 아 이거는 이제 호재인데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약재로 그렇죠. 된 겁니까? 네, 그렇다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호재로 봤지. 그런가요? 무슨 뭐야 이거 지금 뭐 더 뭐 완화적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제가 아까 저 이 교수님 얘기하듯이 지금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네. 악재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그리고 그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8월이라는 또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죠. 유가. 유가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70달러 이하라는 것이 또 네네. 사실 네. 68달러도 사실 작년에 비하면 엄청 올랐고 올해 초보다 많이 올랐지만 역시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19도 있겠고요. 오늘 미국의 재고가 조금 높게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졌고요. 주식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모두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가 쑥 떨어지면 느낀다 그랬잖아요. 느낌이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게 GM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한 1.97달러 정도가 발표를 했는데 전망은 한 2.23달러였어요. 네. 못 맞췄고 가이던스도 약간 헷갈리게 좀 해석할 수 있게 좀 발언이 났는데 이게 6월 달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번에 말이 바뀌었거든요, 결과가.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쇼티지, 그 칩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우려된다는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포드랑은 약간 궤가 달랐습니다. 포드는 지난주 발표할 때 칩 부족 사태가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는 느낌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갔었는데 오늘 GM은 좀 반대되는 얘기하면서 오늘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경제 지표가 나쁘냐 좋으냐는 제가 잘 판단이 어렵지만 ISM 오늘 비제조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IHS 마켓에서 서비스업도 모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일자리는 계속 포스팅은 사상 최고 수준이 열리고 있지만 여기 이제 대표님 여기도 보면 우리 3프로에서도 보더라도
한 20, 30%는 해외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특히 네, 이 시간대는 이 시간대. 아, 네, 특히 글로벌 라이브 때는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그렇기도 하고 이 시간대가 네. 이제 미국 뉴욕 기준으로 맞아요. 이제 퇴근 보실 만한 시간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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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렇게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 못 뽑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표상은 좋은데 지금 사람 못 뽑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보여주겠고요. 바로 그것이 네. 뭐랑 엮여지냐면 리프트나 우버가 다들 아신 것들이지만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은 그냥 일상이죠. 리프트가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늘 주가가 훅 떨어졌고요. 우버가 오늘 정규장이 떨어졌고 실적 발표는 훅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라이드 수는 150% 200%까지 늘어났어요. 네. 많이 타고 다녔는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라이더를 못 구하니까 라이더한테 계속 인센티브 주고 그러니까 아, 네, 이게 별로 이익이 떨어지는구나. 시세가 네. 안 좋아지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이런 것들 지금 이슈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요즘 가장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여기서도 말씀하실 분 채팅창에 계시겠지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인네 이런 식당 이렇게 하시면 사람 못 구하고 세차장 하시면 세차장도 사람 못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럴 때 이제 한 명 데려오면 걔 인센티브 주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네. 그렇게 일자리가 네. 알바생한테 야, 사람 구하기가 데려오면 너, 네. 너 보너스 좀 준다. 그 대표적인 기업 기억하시죠? 치폴레가 사람을 뽑으면 직원들한테 $750 보너스 그렇게 줬잖아요. 줘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정도로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만히 있더라도 돈을 주니까 나라에서 돈을 줬고 근데 요즘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이벡션 밴이라 그래갖고 월세를 못 내더라도 쫓아내지 못하는 걸 했었고 그렇죠. 그 이슈가 막 되고 있어 지금이야. 이렇게 연장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월세를 못 내더라도 있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보면 이해를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도덕적이나 우리 마음속으로 아 뭐 그렇게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좀 좋았던 것도 한 두 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미국 중국 내 있는 기업들에 엊그저께 보면 10대들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아편 전쟁에 비유했잖아요. 아 중국. 예. 그 아편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청나라가 넘어가게 된 것이 아편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편하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걸 예민하겠죠. 예민하게 하는 건데 네. 그걸 아편이라까지 표현하면서 텐센트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작하자마자 10% 떨어지면 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게임들도 다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올려놨습니다. 블리자드 그 네. 블리자드요 게임에서 네, 그, 네, 네. 스타요. 여기 요즘 사내 뭐 문제가 좀 심각한 맞죠.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졌고 경영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튼 주가 떨어졌고 그 최근에 또 떨어졌습니다. 여튼 오늘 가이던스를 상회했고 이것은 일렉트로닉 아츠라고 EA란 또 게임 회사가 네, 네, 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피파나 이런 것도 많이 했던 애들 넥슨에서 그러니까, 살라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좀 반등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딱 지난주에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좀 쉬고 있고 리사스의 AMD가 훅 올라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6일째 사상 최고가 계속 올라요. 예. 네. AMD. 예. 네, 리사스요. 네. 그 암드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오늘 보면 인텔 대비 인텔이 갖고 있는 그 경쟁 점유율에서 또 점유율 더 뺏어왔다고 합니다. 아, AMD가 사상 최고치네. 6일째요. 아, 6일째 사상 최고예요? 6일째요. 사상 최고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GM만한 분위기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게 AMD 5.52% 올랐고 엔비디아 2.3이 네. 마이크론도 1.39 네.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 2.31 반도체 다 좋았네 어제. 기술주가 오늘 플러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또 그 부분 말씀 나온 거 제가 잠깐 네. 뭐 준비한 네.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의 흐름이 코스트코가 오늘 계속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오늘 뭐 사상 최고가하고 갔다가 0.01% 내렸는데 사실 그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랑 타겟 똑같은 흐름인데요. 7월 달에 순매출이 16.6%가 또 늘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좋다는 것이 되겠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13.8%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동일 점포는 매달 발표하는 건 미국과 캐나다만 발표합니다. 여튼 13.8% 엄청나게 사람들이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커머스가 7.4%가 늘어났거든요. 코스트코의 온라인 매출이. 예. 근데 이게 이걸 좀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이게 80%, 90%, 100%씩 늘어났어요. 아. 근데 올해는 이제 확 증가율이 둔화된 거죠. 그렇겠죠. 그냥 직접 가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미국 계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요즘 물론 요즘 많이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마스크 쓰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길거리에서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스크 안 쓰네요. 안 쓰거든요. 지금 많이 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어저께 통화하면서 쓰고 다니냐 그러면 나만 써.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애도. 네,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네, 맞아요, 맞아요. 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굳이 내가 나가서 볼 쇼핑도 하고 사람들 만나야 될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7.4%인데 바로 이것이 제가 꾸준히 지난주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워킹과 하이브리드 쇼핑의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이요. 예전에는 작년에는 온라인 쇼핑 전 올리 했던 친구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네. 당연히 작년에는 물도 사고 채소도 사고 전부 다 했던 걸 이제는 한번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신선 만져보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하튼 7.4%가 이 친구들의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데는 이커머스도 여지 된다는 거지만 이커머스를 전용으로 하는 기업들은 요즘 약간 슬로우한 거죠. 아. 그게 아마존이 보여준 거고 지난주에. 그렇죠. 실적. 예. 네, S라는 기업을 이제 잘 모르시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네. S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네. 얘네들은 쉽게 얘기해서 수공예품 같은 거 있죠. 지갑이나 네. 귀걸이 이런 걸 만드는 네. 거를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런 거로 유명한 사이트예요. 네. 온라인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건데 적당하겠어요. 네, 오늘도 실적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에서 이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시간에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이다. 네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 약간 이해가다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 더 좀 쪼이니까 나가는 분도 있죠. 젊은 분들 보통 분들 그냥 웬만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못 나가요. 예, 그런 분위기란 거랑 약간 그런 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워킹.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에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그 오너나 보스랑 아, 웬만하면 집에서 살래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갈등 그런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있다는 거 마찬가지 하반기 주목할 테마가 하이브리드 워킹과 하이브리드 쇼핑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자주 말씀드렸고 오늘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 핀테크의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큰 관점에서 하나 먼저 네. 좀 말씀드리다. 네. 그거 좀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관해서 시장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 헷갈려하는 건 제가 뭔지는 알거든요. 제일 고민이 이걸 겁니다. 델타 변이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인데 네. 미국 주식시장 견조하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배런스에서 이런 관련된 기사를 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급속하게 지금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 추이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요. 최근 2주간이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동 평균으로 보면 129%가 늘어났어요. 진짜 많이 늘었다. 많이 늘어난 거 팩트입니다. 팩트요. 에. 글로벌 확진자 수는 16%밖에 안 늘어났어요. 뭐냐면 먼저 겪은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잠잠해진 나라가 있다는 거야. 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을 제외하면 6%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미국과 글로벌을 보여드린 거고요. 딱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먼저 이 델타 변이를 지나간 영국의 사례를 보시면 영국이 지난주에서 또 떨어지는 모습. 영국이 한 45% 감소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수가 이런 거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만 너무 볼 게 아니라 미국도 한 달 안 정도 되면 피크 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퍼진 나라들을 살펴보면 네, 그렇다는 거죠. 네. 파이자에서 한 달 안에 피크 그러니까 지난주였으니까 이제 3주 정도면 피크 칠 수 있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되겠고요. 다음은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이익 증가가 드디어 90%를 넘어섰습니다. 90% 이거가 팩트셋이나 레피니트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금 유입이 어쩌면 좋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슬로우했던 것이 자금 유입의 속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고 네 번째는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풍족할 정도로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지금 돈을 쓰는 애들도 있고 계속 돈을 주고 있으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워낙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들이 있다 보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보면 그들이 소위 로비누스를 먹여 살렸고 로비누스 통해서 밈스탁이라는 게 나왔고 그 밈스탁의 스스로 대상이 된 게 지금 로비누스 됐다는 로비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약간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이제 캐시우드가 첫날 바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슈가 됐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로비누스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소위 핀테크의 흐름에 대해서 하반기 아마 핀테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저는 로비누스 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그런 핀테크에 관련된 것들이 크게 하반기에 크게 확산될 수도 있고 앞으로 큰 시대적 변화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다섯 번째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국의 왕성한 소비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스코도 보여드렸고 타겟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지표로 소매 판매 증가율에서 할 수 있고 이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팩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이것들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뭐로 쓴다? 신용카드로 쓰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신용카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뭐 여기에서 답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에 이제 만약 공감이 가신다. 네. 소비가 늘어나는 걸 공감이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 계신 분은 사실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는 제가 알기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라도 사기 때문에 자동차가 됐건 음식료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레저가 됐건 가정용품까지 또 소비자 관련 제품 다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100% 거기에 뭐 공감까지 확신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칩 부족만 얘기했잖아요. 칩 부족했던 자동차 일부 라인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생산을 잘 안 하고요. 생산을 안 하고 지금 보면 나이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나이키가 오늘도 그냥 오늘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나이키가 사상 최고입니다 오늘요. 지난번에 2주 입고 오셨던 룰루레몬 오늘 사상 최고가거든요. 나이키가 아시겠지만 나이키 제일 많이 생산한 곳이 베트남이잖아요. 네. 베트남에 공장이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몇 개까지 나왔는데 제일 큰 공장 중에 두 개가 문 닫았어요 지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 셧다운돼 있는데 그래서 빨리 얘기하니까 나이키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직원과 사회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건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키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나이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한 변화에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 상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일자리를 못 뽑지 못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월스트리트 기사예요. 그런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세대니까 자동화를 더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수치를 안 갖고 왔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하든지 오늘 밤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라고. 네. 지금 우린 아까 제가 개인들의 자금이 얼마만큼 풍족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아마 대표님 사업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기업들이 라인을 깔아놓는다는 표현을 쓰죠. 라인을 깔아놓는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3%라는 것에 법인이면 내가 당장 돈이 필요 없더라도 은행과 거래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라인 대출을 깔아놓았어요. 크레딧 라인이라고. 그래 맞아요. 네, 저는 그 한국말로 굳이 정확 표현이 못하지만 크레딧 라인을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10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잔고가 1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6개월 사이에 20%가 업됐습니다 지금요. 쓰진 않았는데 라인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베이했습니다. 이 서베이에서는 연준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더 쓰겠다는 사람들이 최근 10년 만에 최고가 됩니다. 지금 기업 투자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직 쓰진 않았지만 돈을 빼진 않았지만 라인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우리끼리 저희끼리 이 좀 용어로 얘기하면 네. KPEX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님? KPEX가 네. 한국말로 하면 설비 투자 뭐 설비 이렇게 투자. 설비 투자잖아요. 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네. 자본적 지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련된 거 설비 투자라든가 자동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반기나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주식시장을 보지 마시고 네.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늘 주제가 아니지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여튼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IYK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 소비자가 됐건 임의 소비자가 됐건 먹거리 됐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도 들어가고 나이키도 들어가고 룰루레몬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펩시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담배도 들어가고. 아, 저 차트 좋은데. 오늘 사상 최고가 갔다고 왔어요. 딱 돌파하네. 예,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굳이 종목이 필요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네. 빅테크가 실적은 좋았지만 주식시 지금 잠깐 슬로우하거든요. 지금요. 네. 빅5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화면을 쭉 넘겨서요. 이것도 역시 배런지 기사를 한번 보이겠는데 이건 주가 네. 자체나 실적 이런 거는 다 아시니까 다 패스하겠고요. 당장의 지금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번에 빅5가 어떤 나와 보였던 실적이 보여주는 주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뒷단의 어떤 해석. 아주 흥미롭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한테도 큰 저는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팬데믹의 붐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붐이 끝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작년에는 누구나 다 집에서 했었잖아요. 뭐든지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든지 집에서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100% 200%씩 성장하고 이랬던 거죠. 줌이 예를 들어서 600%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늘어날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넷플릭스가 2년치의 가입자를 한 분기에 넘겨놨거든요. 그런 팬데믹의 붐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의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하는 친구들은 약간 슬로우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 쇼핑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족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애플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만 전 세계 칩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도체 부족이 좀 지속된다는 의미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부족이 되면 제가 이거는 준비 안 됐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부족되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러면 땅을 사든지 뭐 해야 될 텐데 네. 그 공장만 지면 뭡니까? 장비를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하면 한 50개 쭉 나오잖아요. HTS 여러분들 MTS만 보더라도 한국 주식 뭐뭐의 엔지니어링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좋죠. 네. 좋죠. 아니 그 주식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장비 회사는 세계 1, 2, 3위는 정해져 있어요. ASML 딱 아시잖아요. ASML 이름입니다. 얼라이드 머터리얼. 예. 또 하나 뭐죠? 램 리서치죠. 아, 램 리서치. 그 1, 2, 3위는 제가 우스개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네이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ASML 오늘 주가를 안 갖고 왔는데 ASML 주가를 쳐보시면 저 솔직히 안 보고 왔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사상 최고가. 사채겠지 뭐. 2주 전도 3주 사상 최고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상 최고가. 꾸준히, 그러니까 섹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뻔한 게임이라는 얘기죠. 반도체 부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대표 주자가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모든 유튜브가 됐건 페이스북과 아마존까지 해서 광고 부분 매출이 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온라인 광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광고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거죠. 대표님 우리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광고 매출 좀 늘어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더 힘쓰세요. 네, 아직 조금 네. 우리 파워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야 되나요 지금요? 하여튼 그거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네 번째는
클라우드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클라우드. 이거는 하이브리드 워킹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아마존이 37%, 아마존 AW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죠. 51%. 네. 알파벳도 54%. 저희 미주민은 AWS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갖다 바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AWS 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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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쓰잖아요. 이제 만건 조건. 네. 똑같은 거죠. 이게 클라우드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좋은 의견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을 조사하는 규제라든가 입법부의 견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여기서 필요한 것의 핵심적인 거 ETF만 하나 보여드리면 스카이 같은 SKYY라든가 미래셋의 글로벌 액세스에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ETF 클라우드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주보다도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예 중간에 잘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